자, 이번 시간은 이제 6번 문제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이 있어요. 예, 그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관리가 할수 없는 위험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그래요. 예, 그 사업 위험은 우리가 땅을 파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고요. 거시적 시장 환경의 변화 위험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다가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사업자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죠. 사업지 주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의 지연 위험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 주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은 우리가 일반 사업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나 지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해당 관리할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도 이것도 법률적 위험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포함이 되고요. 부실 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예, 그거는 가능하죠. 예. 그래서 네 가지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답이 5번에 4개가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자,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예, 시장 위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된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모든 법률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고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쓸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면 틀리죠. 예, 그게 일단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행정 인허가에 따른 행정 관청에 의한 인허가 지연 위험은 이거는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나 개발이나 위험적인 요소는 반드시 사전에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문제 8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거죠. 예, 8번 문제 보시면, 자,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표현이죠. 여기서 추세라는 거는 수요의 어떤 변화 등을 우리가 따져보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에서 대상 개발 사업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흡수될 것인가를 분석한다.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에서는요, 이게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사를 할때 이제 우리가 흡수율 분석 같은 경우를 이제 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의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은 그건 시장성 분석이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문제 9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예, 옳은 설명으로 묶인 거를 물어봤어요. 자,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일단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고. 니은에 보면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발 사업 규모라든가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2번 아니면 3번이란 얘기죠. 그러면 디귿을 봐야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디귿이 맞으면 2번이 답이고요. 디귿이 틀리면 3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죠.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있던 게 틀린 거죠. 흡수율 분석한다는 얘기는 추세 분석이죠.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리유를 보게 되면 개발 사업에서 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토지용 규제라는 것은 그거는 공법적인 측면이죠. 예, 그래서 리유가 틀렸고 그래서 미음에 보게 되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제공이 되는 예, 예상이 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하고 미음에 대한 이 요 부분이 답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입지 개수에 대한 부분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입지 개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높은 순으로 하는 거는 계산을 다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요것도 분모를 먼저 계산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아, 분모는 전국에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를 얘기를 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전국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섬유 산업이라고 돼 있죠. 섬유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분의 이제 지역은 이제 A 도시, B 도시, C 도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A도시 전산업의 고용자 수, B도시 그러면 B도시로 바꾸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A도시 섬유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요. 이게 전국의 섬유산업의 고용률 분의 이거는 이제 A도시 섬유산업의 고용률을 우리가 구한 거죠. 그래서 요게 1일 때가 있고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시의 기반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먼저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가 2,000명이에요. 그죠? 네, 근데 전국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얘가 2,000명이고요. 얘가 1,0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0.5가 되죠. 고용률이. 예. 자, 근데 A도시를 봤더니 A도시는 전체 고용인구가 400명이에요. 400명. 400명 중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명. 그죠? 얘를 계산하면 0.625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분모가 분자가 크니까는 1보다 수치가 크죠. 1.25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B 도시를 가서 봤더니 분모는 그대로 예, 0.5예요. 그죠? 0.5가 되는데 B 도시를 봤더니 500명 중에 250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 얘는 0.5인데 500명 중에 250이라는 얘기는 얘도 0.5잖아요. 그러면 1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A는 1.5지만 B는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도시를 가서 봤더니 분모는 그대로 예, 0.5가 되는데 1,100명 중에 500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1,100명이고 500명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만약에 0.5가 되기 위해서는 550이 돼야 돼요. 근데 50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0.5보다도 작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0.45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얘는 0.45. 그죠? 그러니까 ABC 순이죠. 그러니까 굳이 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실상은 요것만 크기만 이렇게 비교해도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예, 10번 문제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각 지역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 X 산업과 B 지역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거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도 역시 계산할 때 요령은 뭐냐면 분모를 먼저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예, 첫 번째가 물어본 것이 A 지역 X 산업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전국의 이제 전 산업의 고용자 수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거기 보면은 이제 X 산업이니까 전체 고용 인구가 이제 400명이라는 얘기죠. 400명 중에 240이란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4, 6에 24니까 0.6이 나오겠죠. 400명 중에서 240이니까 0.6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A지역을 봤더니 전체가 200명인데 그중에 X산업이 1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200분의 100이니까 얘는 0.5가 되겠죠. 그러면 0.5를 0.6으로 나누게 되면 0.833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0.83 이런 식으로. 이거를 번분수로 해가지고 분모하고 분자가 분수식으로 돼 있을 때 내향은 내향끼리, 외향은 외향끼리 계산하는 건한번더 계산해야 되니까 오히려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냥 막바로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구하라는 게 뭐냐면 B 지역의 Y 산업에 대한 거. 예. 그러니까 B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얘가 0.6이라는 거는 X 산업의 60%가 종사한다는 얘기는 Y 산업의 40%가 종사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계산이 다 나온 거랑 똑같죠. 그런데 이제 B 지역은 200명 중에 60명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200명 중에 60이라는 거는 2, 3은 6이니까.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0.75 나오겠죠. 그래서 0.83과 0.75. 예, 요게 맞는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대입을 했을 때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는 유도하지 않죠. 예,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같은 건데, 다만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반 산업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입지 개수가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A하고 A 지역하고 B 지역을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의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A 지역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포인트예요. 예, 그런데 A 지역을 가게 되면 X 산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입지 개수가 0.79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B, Y 산업과 Z 산업만 보면 돼요. 그러면 A 지역의 Y 산업 봐. 자, Y 산업을 할때 분모부터 계산하라고 그랬죠. Y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190명 중에 60명이에요. 요거를 계산하면 0.315가 나오는데, 자, A 지역에 보면은 고용자 수의 합계가 90명이거든요. 예, 근데 Y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명이에요. 이거는 0.33이 나오거든요. 그럼 분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보다 크죠. 응? 계산 안 하더라도, 이 수치를 도출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A 지역의 Z 산업을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190명 중에 50명이니까 얘는 계산하게 되면 0.263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 보면은 A 지역의 Z 산업도 30명이에요. 그러면 얘도 0.33이에요. 그러면 역시 분자가 크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1보다 큰 거죠. 그러면 A 지역에서는 지금 두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문을 봤더니 A 지역이 두 개가 돼 있는 건 5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는 A만 계산해서 답을 구하라. 이렇게 유도한 거랑 똑같단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요령으로 문제가 물어볼 때 뭐를 물어보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 X 산업에서 B 지역에 X 산업 구해놓고 또 Y 저기 Y 산업을 들어가서 A 지역 B 지역 구하고 그다음에 또 Z 산업 들어가서 A 지역 B 지역 구한다는 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요령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고. 아, 우리가 B 지역에 있을 때는 X 산업과 Y 산업을 두 개를 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같은 요령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재작년에 나온 문제죠.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시에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공영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개발 방식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니까 맞는 거죠. 이게 재분배라고 그래야 되지.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틀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근데 거기 보면 5번에 흡수율 분석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해서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린 거죠. 5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감도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흡수율 분석은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우리가 인용이 되는 것이 흡수율 분석이죠.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13번에는 5번이 답이 되겠고요. 14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에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 있죠. 예, 그거는 당연히 환지 방식이죠. 예. 근데 이게 환지 방식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개발 형태에 따라 무슨 개발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환지는 신개발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개발 환지 방식이 답이 되니까 예, 거기에 다 충족이 되는 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한 성격 정도는 예, 반드시 구별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개발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때문에 예, 적응은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가시면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즉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이것도 환지 방식을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환지는 이제 꾸준히 등장하는 거죠.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용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예, 민간의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애들도 쭉 쪼올라야 되죠. 자체 개발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주공동사업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주공동사업방식에서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형도 있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위탁 방식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제목에서 딱 정리하면서 구별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청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귀속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여기는 건 이제 지주 이 공동사업 방태이기 때문에 이익은 토지 소유자하고 건설회사가 지분 비율만큼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회사가 직접 부동산을 개발해서 임차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 사용료로 높은 지대를 지불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토지 신탁 방식이 아니고요. 그건 신차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신차지 방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들은 뭐 BTO, BOT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땅은 갖고 있는데 개발할 자금이나 또는 이 개발한 다음에 운영 경영에 관한 노하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돈을 대서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공동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고 토지는 원래 토지 소유자 거니까 무상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신차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공동사업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때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하고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행한다라는 게 그게 답이죠. 예. 네.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은 모든 게 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도 역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물어봤죠.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어떤 것들이 꾸준히 나오냐면요. 이 중에서 시험에서 예를 따로 답으로도 내고요. 예도 따로 답으로 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같이 또 묶어서 물어봐요. 예, 요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죠. 또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에서도 이 민감도 분석에 대한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투자론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개발론이나 관리론이나 다양한 분야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에 대한 용어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해설에도 민감도 분석에 대한 거를 거기다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걸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거 문제 푸실 때는 미리 먼저 한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밑에 답이 있는데, 답은 이렇게 가리고 풀어보면 되죠. 요만한 이제 그 용지, 종이 하나 이렇게 자르셔갖고 딱 페이지 넘기면 답에다 대고, 예,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밑에 거랑 맞는지를 자꾸 확인해서 먼저 예습을 선행을 하셔야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하면서 다시 또 반복 효과가 발생하니까 내용 정리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습은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복습을 잘 안 했는데 예습은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18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편이죠. 결국 개발이라는 건요. 시장 수요 있죠. 시장에서 원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결국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은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다. 여신이 대출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를 해서 그 수익을 이제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4번에 보면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다라면 틀리다 그랬어요.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 그렇죠? 예. 그래서 18번에는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가서 보시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을 때 공유하는 거죠, 서로. 예. 투자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의 완성이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러면 틀리죠. 요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위험이 되고요. 이게 가치가 된다 그랬을 때. 그죠? 개발 사업 초기에서는 뭐가 크지만, 위험이 크지만, 완공 무렵에는 위험이 오히려 작아지는 구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던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일단 맞는 편이죠. 그래서 신탁사가 건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생각만큼 분양이 안 되면 이제 그 리스크를 신탁사도 같이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때는 사업 시행도 토지 소유자,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 이익 귀속도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은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등가하고는 이제 신탁사 간의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신탁 개발 방식에서는 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서 사업 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는 것. 예, 그거는 이제 토지 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가 있을 때,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고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돼 있을 때,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요. 위탁자 명의의 토지 있죠? 예,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요 계약 기간 동안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이 되는 것은 토지 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이 공영개발이 나와 있고요.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이제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등가로 교환하는 거죠. 1대1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가 1대1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분이 있거나 차익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뭐 대물로 주거나 이런 식의 사전에 약정은 다 돼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3번에 보시면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 지분을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그러면 일단 걔는 틀리는 거죠. 예. 이게 이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는 사업은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죠. 시공사 선정해서 건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니네가 분양이나 임대도 대행을 해라 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지 지분을 공유하거나 이익을 공유한다라면 틀리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5번에 나왔던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여러 개의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2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생략시키는 거는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이니까 원래 이 문제를 통해서는 기본 내용을 자꾸 이렇게 반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지문으로 다 바꿔서 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이렇게 나오면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꼭 한번 예. 이번 주 수업도 예습을 안 했으면 다음 주 거라도 예습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예. 23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배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도 있지만 투자자 형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우리가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예, 이게 틀린 거죠. 그걸 우리가 담보신탁.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이 있는데 수용은 이제 공적인 주체가 비용을 지불하고 강제로 그 토지를 수용하는 거고요. 사용은 이제 민간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강제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사용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부동산 신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신탁이 근래 들어서 가끔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28번의 해설에 신탁의 기본적인 종류도 나열은 해놨는데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24번의 1번에 보면 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수익자가 이제 이런 거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여기서 완성을 해서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어요. 예, 거기다가 교부하는 거를 얘기한다. 이런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라든가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재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사가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24번에서는 예, 1번, 2번이 다 맞는 건데, 그러니까 관리 신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왜 좀 이제 돈은 많은데 늦게 결혼하셔서 자녀가 좀 어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관리 능력이 없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신탁사에다가 관리 신탁을 설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일정한 배당이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로 이주하는 분들이 국내에다가 보험용으로 부동산을 남겨놓고 갈 때가 있어요. 예, 그거를 누굴 맡길 수가 없으니까 신탁사에다가 신탁 처리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에 관리 신탁에 의하는 경우에
법률상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신탁 설정을 하게 되면요. 형식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5번에 나오는 것들서부터가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아, 우리가 이제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겠지만 빌드라고 얘기할 때 이 빌드가 건설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민간이 시설을 다 준공하는 거예요. 민간이. 예. 그건 왜 민간이 짓게 되냐면 일단은 정부 예산으로서 우리가 편성해서 공급해야 되는 시설들인데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에서 정부가 지금 나서기가 곤란한 상황일 때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건설은 전부 다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민간이 건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네, 이것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임대를 줘서 수익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운영권을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회수할, 투자비를 회수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운영을 해서 투자비 회수한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빌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뒤에 대해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시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민간에 대한 개발 방식,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 예, 요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